한국 영화의 세계적 스타들의 출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메간 폭스는 한국 영화 출연을 확정 지었고 프랑스 국민 배우 뱅상 카셀은 이미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K무비의 힘 박소영 기자입니다. 메간 폭스가 장사리 9.15에 출연합니다.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한 기만 작전이었던 장사 상륙 작전을 그린 전쟁 블록버스터로 메간 폭스는 종군 기자 마거리 티긴스로 변신합니다. 뱅상 카셀은 연내 개봉할 국가부도의 날에 출연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다룬 이 영화에서 뱅상 카셀은 미셸 캉드쉬 당시 IMF 총재를 연기합니다. 한국 영화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감독의 연출력이 입증되면서 해외 스타의 참여는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리암 니슨은 인천 상륙 작전에서 메가더 장군 역을 맡아 호평받았고 characteristics I picked up when I read biographies on the man or watched a little bit of documentary footage on him, you know. 독일 배우 토마스 크레츠만은 택시 운전사의 천만 흥행을 도왔습니다. Not a question to do that film. Excited that he wanted me. 톱스타 틸다 스윈튼, 제이크 질레날, 폴 다노는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함께했습니다. 스타 감독과 여배우 협업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과 니콜 키드먼은 스토커에서, 홍상수 감독과 이자벨 위페르는 다른 나라에서 클레어의 카메라 두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